근데 비티박사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뿌려놨어요. 이제 벌레가 요 균이 이제 여기 한 30분 있으면 다 말라버리거든요. 하얗게. 그러면 이제 균이 여기서 나방이 알을 까갖고 나방이 여기다 알을 까서 알이 여기서 이제 성충이 돼요. 다 죽어요, 여기서. 이거 갉아먹으면 그냥 몸이 단백질을 분해 효소를 도와 만들어가지고 위장이 안에서 다 내장 파열돼갖고 죽게 만드는 원리거든요. 유충이고 성충이고 다 죽는 거예요. 그냥 다 죽어요, 다. 농약은 성충만 죽여요. 근데 유충을 못 죽입니다. 근데 이거는 균을 감염시켜갖고 유충까지 다 죽여버려요. 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. 그래서 이거를 하면 벌레가 여기 배추벌레, 뭐 무벌레가 막 새카맣게 있어도 뿌리면 몇 시간 안에, 늦어도 하루 안에 배추밭에 와보면 배추 새카맣게 떨어져 죽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 죽고 남아있는 것들은 뭐냐면 배추를 덜 갉아먹은 애들이고, 예, 그런 경우도 있고. 그래서 갉아먹는 이제 양에 따라서 다 죽어요. 그래서 이틀 안에 다 죽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 심고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열흘 만에 이렇게 자라기 힘들어요.